안녕하세요. 아델 코바늘의 뜨게 하는 아델입니다. 제 채널이 얼마 전에 구독자 50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이벤트도 소개를 해드리고 Q&A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아델 코바늘 채널을 구독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혼자 집에서 뜨개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런 제가 외롭지 않게 함께 뜨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사실 구독자 숫자가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그게 정말 좋습니다.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따뜻한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서 제가 지치지 않고 더 즐겁게 뜨개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예쁜 거 같이 많이 떠보면서 오래오래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자주 봬요. 네, 그리고 뜨개실 나눔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아담한 가방 하나 뜰 수 있을 정도 실을 총 30분께 보내드릴게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적어 놓겠습니다. 네, 보시고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봐 달라고 미리 질문을 받았는데요. 답변 시간 가져볼게요. 네, 콩이님, 어떤 계기로 뜨개를 시작하셨는지, 작가쌤으로 만족은 하고 계신지 이런 거 궁금해요. 하하. 깡지님, 아델님은 뜨개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공예를요, 바느질로 시작을 했어요. 패브릭을 바느질에서 인형으로 만드는 인형 작가로 활동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내가 만든 인형을 뜨개로 만들어봐도 좋겠다 생각을 해서 대바늘, 손바느질 인형을 배우게 된 게 이제 본격적인 뜨개의 시작이었어요. 네, 그 전에는 그냥 바느질 하면서 짬짬이 티코스터라든지 뭐 목도리, 모자 같은 거 그냥 몇 번 떠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품 한 것까지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뜨개 인형을 해보니까요. 대바늘 인형이 되게 고급스럽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 인형을 좀 깊게 해봐야 되겠다 해서 한 1년 정도 하면서 이제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대바늘 인형이 집에서 혼자 만들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는 조금 쉬운 것서부터 차근차근 올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가장 쉬운 코바늘 원형 수세미부터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렇게 수세미 영상을 몇 개 올렸는데 그렇게 만들면서 저도 재밌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품을 몇 개 더 올려봐야 되겠다 했던 게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작가쌤으로 만족은 하고 계신지 이런 거 궁금해요. 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요. 네, 만족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홉진님이 도안 구상은 어떻게 하세요? 노트에 적고 그려가며 하시는지 아님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아들님 천재만재 만들면서 정리하시는지 궁금해요. 머리 쓰기 싫어하는 저는 창작이 제일 어렵거든요. 네, 노트에 적고 그려가며 하시는지. 네. 네, 저는 일단 예를 들어 가방이면은 이런 모양 가방을 만들어야지 생각한 걸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요. 이렇게 저만 알아볼 수 있게 대충 그려보고 또 좀 이렇게 모양 바꿔볼까 하면 다시 그려보고 해서 그림을 몇 번 그리면서 조금 생각을 구체화시키고요. 그렇게 형태만 잡아놓은 다음에는 어떤 스티치를 사용할지 아래는 어떤 스티치, 손잡이는 어떤 스티치 쓸까 생각하면서 메모도 해놓고 코스 같은 건 옆에 적어놓기도 하고 네, 그렇게 다 노트에 적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중에 이런 거 만들어야지 생각나는 거 있으면은 그것도 기록을 해놓고 나중에 그거 보고 생각이 안 날까봐 또 그림도 그려놓고 항상 뭔가 기록하는 거는 습관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머리 쓰기 싫어하는 저는 창작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러면 머리 안 쓰는 창작부터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가방 같은 경우에는 스티치 하나로 가방 전체를 뜨는 그런 가방도 있잖아요. 바닥 모양만 원형으로 할지 뭐 네모로 할지 아니면 바닥 없는 에코백 스타일로 할지 이렇게 정하셔서 스티치로 그냥 쭉 뜨시고 손잡이 정도만 생각해서 만들어 보시고 네, 이렇게 최대한 머리 안 쓰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올렛 제이님, 제일 궁금한 거 손가락 안 아프세요? 아, 그리고 영상 찍을 때 한 작품을 다 완성하시는데 한 번에 하시는 걸까요? 전 하나 작품 만드는데 꽤 오래 걸려서요. 손가락 아파요. 손가락 아파서요. 네, 되게 쉬엄쉬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가방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원테이크로 쭉 찍냐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찍다가 멈추고 화장실도 다녀오고, 또 찍다가 멈추고 밥도 먹고 오고, 찍다가 멈추고 반려견 산책도 다녀오고, 그러다가 남편이 퇴근해서 와서 거실에서 TV를 보면은 이제 촬영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멈춰 놨다가 남편이 잠들면은 다시 찍기도 하고, 저도 이제 일찍 자게 되면은 그대로 놔뒀다가 다음날 이어서 또 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한 번에 찍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고요. 여러 번 끊어서 찍고 있습니다. 네, 디기디기리님, 뜨게 할 때 힘 조절이 어렵네요. 뜨고 나면 손가락이 아파요. 열심히 뜨다 보면 손가락에 지가 나기도 해요. 네, 좀 더 떠봐야 자연스레 힘 조절이 될까요? 아델님은 손 괜찮으신가요? 라고 이제 손 아프시다는 네, 그 말씀이랑 괜찮냐고 질문 주셨어요. 근데 이런 손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이 있어요. 같이 좀 소개해 드릴게요. 미니님도, 그리고 인스타에 정썸머님도 손 안 아프신지라고 네, 같은 질문 주셨어요. 네, 저도 손이 많이 아픈데요. 처음에 뜨기 시작하고 너무 재밌을 때는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뜨개를 했었어요. 그렇게 뜨개를 하루 종일 하고 잠들면은 다음날 이제 왼쪽 손이 안 펴져요. 그럼 오른손으로 하나씩 네, 이렇게 폈어요. 그리고 나서 뜨개를 또 하고 다음날 또 이렇게 펴고, 네,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니까 네, 손가락이랑 손목 관절이 너무 약해지더라고요. 근데 아픈 것도 참고 계속 뜨개를 하다가 어느 날은 한번 찌릿 하고선 아예 손을 못 쓰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왼손으로는 마우스도 이렇게 잡을 수 없을 정도가 돼서 제가 한의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었어요. 그때 한 2주 정도 뜨개를 쉬었었는데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아, 내가 행복하려고 뜨개를 하는 건데 이렇게 손을 아예 못 쓰는 상황이 되는 거는 행복이랑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손에 물이 안 가게 관리 잘 하면서 뜨개를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해서요. 그때서부터는 뜨개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스트레칭도 해주고요.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면서 하고 있어요. 뭐 쑥뜸도 뜨고, 뭐 파라핀 찜질도 하고, 이렇게 눈에 찜질하는 팩을 손에다가 이렇게 감기도 하고 해서 좀 관리를 해주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도 그때 잠깐뿐이고 결국은 손을 쉬게 하는 게 손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무리 안 하고 쉬엄쉬엄 하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뜨개 너무 재밌어도요, 손목 건강 챙기시면서 쉬엄쉬엄 하세요. 한 50분 정도 뜨게 하시면 10분은 꼭 쉰다 생각하시고 하셔야지 네, 건강하게 오래오래 뜨개를 즐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무김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뜨개질을 할 때 손에 힘이 엄청 들어가서 편물 잡는 왼쪽 가운데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배겼어요. 아들님은 그런 거 없이 손이 깨끗하신 것 같은데 뜨개질 할 때 꿀팁 혹은 손 관리 비법이 있으신가요? 아, 굳은살이요? 굳은살은 이제 피부에 이렇게 마찰이 되면서 생기는 거잖아요. 저도 오른손에 바늘 잡는 위치에 여기가 계속 바늘에 닿으면서 아프고 굳은살이 생기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밴드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뜨개 할 때는 지금도 항상 그 위치에 밴드를 붙이고선 뜨개를 하는데요. 그러면 피부 보호도 되고 굳은살도 안 배기고, 그리고 뜨개 할 때 손에 힘도 조금 덜 가는 것 같아요. 착용감이 좋고 통풍이 잘 되는 반창고가 있거든요. 한번 이용해 보세요. 현모 양아치님, 안녕하세요. 뜨린이이지만 선생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이해하기가 편해서 항상 잘 배우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오프라인에서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지역이 어디실지 궁금합니다. 오프라인 수업을 정규반으로 진행할 계획은 지금 당장은 없고요. 기회가 되면은 원데이 클래스나 특강 같은 경우는 가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게 되면은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인스타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은 서울이에요. 인스타에서 또 질문 주신 분들이 계세요. 네, 손뜨개 꽃길님, 뜨개 작가로서 가장 좋은 점, 힘든 점 궁금합니다. 네, 이분도 뜨개 작가님이신데 뜨개 작가로서 가장 좋은 점은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 자체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뜨개를 너무 재밌어서 하는데 이거를 직업으로 하고 있고, 또 이게 직업이면서 취미이기도 하고 놀이이기도 하고 또 저한테는 휴식이기도 하거든요. 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 자체가 가장 좋은 점이고요. 또 뜨개 작가 좋은 점은 프리랜서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제가 뜨개를 좋아하긴 하지만 반드시 직장 생활로 일을 해야 된다면은 저는 취미로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적으로나 일의 양적으로나 좀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한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도 저한테는 너무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네, 힘든 점. 네, 힘든 점은요. 뜨개 작가가 뜨개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상도 찍어야 되고, 재료 판매도 해야 되고, 도안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뭐 SNS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되게 많더라고요. 네, 뜨개 말고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 근데 이게 좀 힘든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김정윤님이 아델님 한 작품 구상하고 뜨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나요? 보통 한 작품 뜨는데 걸리는데 드는 시간 궁금해요. 그러니까는 디자인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방을 기준으로 하면요, 하루 만에 짠 하고 나올 때도 있고요. 이제 생각했던 게 바로 나올 때도 있고, 한 일주일을 떴다 풀렀다 하면서 끙끙거려도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일주일을 넘기진 않으려고 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잡고 있었는데 마음에 들게 안 나온다 하면은 그냥 여기까지가 내 실력이다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 나온 걸로 디자인 확정을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더 오래 잡고 있는다고 더 좋은 게 나올 것 같진 않아서요.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보완을 해서 또 다음 작품으로 선보여도 되는 거니까요. 하루에서 일주일 내외로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슈가러쉬님,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궁금해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푸시는지 알려주세요. 좋아하는 음식이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만 하기가 조금 힘든데 그래도 좋아해서 자주 먹는 거는요, 크림 파스타랑 뭐 생선 초밥 정도. 네, 좋아합니다. 네, 스트레스요. 머리가 복잡할 때는 뜨개가 최고 아닌가요? 네, 머리 복잡할 때는 뜨개 하면은 좀 생각도 단순해지면서 마음도 차분해지고, 그래서 뜨개 하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뜨개 말고 다른 거를 말씀드리면은 산책하는 것도 좋아해요. 제한된 공간에서 항상 일을 하니까요. 좀 답답할 때는 밖에 나가서, 산도 있고 여기 한강도 있거든요. 탁 트인 공간에 산책을 하면서 좀 맑은 공기 마시고 이러면은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좀 생각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도 되고. 네, 그래서 네, 뜨개와 산책이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많이 부족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잘 준비해서 궁금증 많이 해소해드리고 도움되는 얘기 있으면은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